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냐면 찬바람이 부는데 갑자기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나는 네. 거야.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브릿지 오브 매디슨 카운티. 90년대 이 소설을 안 읽었으면 간첩이었어요. 시공사에서 나왔는데 판형이 책 판형이 조금 이렇게 얇고 작아요. 한 세 권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읽고 중간에 어떻게 없어졌어. 그래서 읽어야 되니까 정말 재밌으니까. 우리나라의 영화로도 잘 알려졌는데 92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원작자가 로버트 제임스 윌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선 시공사에서 나와서 그때 한 70만 부 팔렸다고 그랬거든. 요즘은 7만 부 팔려도 엄청난데 여튼 이게 영화화가 됐어요. 감독은 그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 자기가 감독하고 주연하고 상대역으로 메릴 스트립이 나오고 4일간의 중년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걸 갖다 소개하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감독이자 영화 배우가 얼마나 재즈를 사랑하고 네. 얼마나 재즈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와 정말 매디슨 카운티의 달이 사운드 트랙의 가장 강력한 곡 조니 하트만이 네. 부른 곡들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곡이 조니 하트만은 옛날에 김 감독이 저 존 콜트레인 소개하면서 네. 같이 했던 적이 있죠. 63년도 앨범 존 콜트레인, 자니 하트만 두 뮤지션이 함께 협업한 앨범이 있었죠.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상징하는 곡을 첫 번 곡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소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다 들어있는 노래구나. 이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For all we know. 그러니까 이 자니 하트만이 로맨틱 발라더라는 별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목소리 들어보시면 알지만 존 콜트레인이랑 같이 불렀을 때도 뭐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재즈 스탠다드 30년대 스탠다드 재즈를 부르니까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감미롭게 들려요. 가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듯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떠나기 전에 우리 시간을 뭐 달콤하게 만들어요. 그 영화 내용 그대로. 영화 내용 그대로예요. 요 가사가 그냥 영화 전체를 이렇게 압축하고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그 조니 하트만의 목소리가 아예 딱 이렇게 와 다가가는 이런 노래. 34년인가 이게 뮤지컬의 곡인데 발표된 곡인데 49년에 네킹콜이 불러서 이걸 갖다가 많이 알리고 그 이후로 재즈 뮤지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연주를 했어요. 58년엔 빌리 헐리데이도 이거 불렀고요. 빌 에반스 마지막 앨범에도 이 노래가 실려 있어요. 예. 예. We Will Meet Again인가? 예, 예. 맞아요. 그 앨범에도 이게 수록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이 곡인데 매디슨 카운트의 다리를 상징하는 그런 노래. 저는 이번에 다시 들어보면서 같이 연주한 트럼펫터는 처음에 그 트럼펫이 되게 좋잖아요. 조 와일더라는 분인데 모르는 분이고 프랭크 웨스가 테너 색소폰 중간 테너 색소폰을 불었고 밑에 깔리는 피아노가 빌리 테일러 1980년 녹음이던데 그 노장들이 한꺼번에 뭉쳐갖고 아주 분위기 있고 Once in Every Life라는 앨범인데 그냥 절판됐었대요. 80년에 나왔다가 그렇지. 근데 95년에 영화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한 곡도 아니고 네 곡을 그냥 깔아버리니까 이 앨범이 다시 주목을 받고 다시 히트했다는 그런 뒷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극 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사진작가로 나오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렇죠. 사진작가예요. 예. 그래서 매디슨 카운티에 있는 다리 두 개를 갖다 찍으러 왔어요. 그래서 길을 모르니까 외딴 집에 들려서 길을 묻는데 그때 대답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앞에 나타난 여자가 프란체스카. 메릴 스트립이에요. 나흘간의 이야기인데 장소도 한정돼 있어요. 이게 조그만 동네에서 등장인물 두 사람이에요. 사실은 메릴 스트립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죽어가지고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해요. 화장을 해달라고. 아들과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빠 옆에 아빠 옆, 묻히고 아빠 옆에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안 묻히고 화장을 해달라는 거냐. 그러면서 편지가 발견되고 그렇죠. 유품을 정리하면서 편지가 발견되고
다 이제 쓴 거예요. 내가 왜 화장을 시켜달라는지 그 이유를 갖다 쭉 쓰면서 자기 그 4일간의 사랑 이야기를 갖다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다. 저도 20대 때 보고 우연히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한번 다시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그 아들이 아주 현실적이죠. 엄마 그 사람이랑 장거 아니야? 막. 아들은 막 그렇게 의문 갖고 딸은 이제 결혼 생활 20년 넘은 딸은 맨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를 수긍해 나가죠. 그러니까 엄마가 써놓은 글 속에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20대 때 느낀 그 결말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오히려 나이 먹어서 보니까 아 이게 더 복잡한 이야기다. 내 이야기라고 치고 내 아내의 이야기라고 치면 어우 아찔한데 또 그 두 사람의 사람으로서 두 남녀의 이야기를 보면 아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게 되게 미묘하면서도 그 되게 복잡한 그 그러니까 표현을 잘했죠. 이 영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소설도 그렇고 영화 만들었을 때 특히 불륜 영화라고 난리가 났어요. 언뜻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리고 무대가 됐던 그 집 실제 하고 있는 집에 새로 세트를 준 게 아니고 있었던 집인데 그걸 방화를 했어. 그리고 둘이 그 맨 처음 가가지고 메릴 스트립이 안내했던 다리가 로즈먼 다리인데 그 다리도 누가 방화를 했대. 그래갖고 다시 재건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륜이에요. 유부녀가 외딴 남자와 사이간의 불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너무 아름다워. 그 둘이 서로에 대한 그 태도와 둘이 나누는 이 대화를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아리따릿하면서 아름다워. 메릴 스트립이 특히 소박하고 그런 여염집 여인이면서도 사랑을 하게 되니까 약간 되게 이렇게 약간 섹시 그런 면도 보이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보니까. 예. 두 번째 노래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게 I see your face before me. Before me. 예. 이 노래가 둘이서 춤을 추고 키스를 할 때 나온 노래예요. 이 노래가. 예. 이게 흐를 때 정말 메릴 스트립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섹시하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 아주 유혹적이면서 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이 참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격조가 있어요. 아주 여성스러우면서 이런 노래와 그 메릴 스트립의 그런 표정이나 그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거가 불륜으로 불리는 영화 불릴 수밖에 없었던 영화에서 좀 다른 그렇지. 차원으로 옮겨놓는 게 아닌가. 분명히 이런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건 55년에 자니 아트만이 한번 그 자기 앨범 수록했었어요. 네. Song from the Heart이라는 앨범에 수록돼 있었고 이거 마일스 데이비스도 연주했고 존 콜트레인도 이걸 네, 연주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곡이고 영화에서 이 곡을 들으면 정말 감동받습니다. 메릴 스트립의 그 분위기와 함께 네. 내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꿈에 그리던 그 누군가가 있었는데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어? 서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노래랑 영화랑 짝짝 맞아 들어가요. 야,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정말 대단하구나. 음악을 정말 깊이 아는 아티스트구나. 뭐 하여튼 이런 걸 새삼 느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곡이 이지 리빙이에요. 이것도 뭐 30년대 재즈 스탠다드 중에 재즈 스탠다드죠. 쉽다는 거야. 인생 세상에 쉬워. 왜 쉽냐고? 사랑에 빠지면 쉬워. 이지 리빙.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쉽다는 거야. 당신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일이 너무 쉬워. 그냥 사랑에 빠지면 돼. 뭐든 사랑한다고 그러면 정말 뭐 살만한 인생인 것 같아. 이지 리빙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 노래도 자니 아트만의 목소리로 이렇게 딱 들으면 왠지 달라요. 느낌이 분위기가 역설적이에요. 둘이 이제 곧 헤어져야 되는데 흘러나오는 Is Living. 근데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노래. 그리고 자니 아트만이 또 그렇게 불렀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곡이 이건 컨트리 곡이에요. 77년에 발표된 로니 밀샵이 발표한 컨트리 곡인데
저는 이거 사실 사운드 트랙 듣기 전에는 이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사운드 트랙에 수록이 됐는데 영화 내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을 서로에게 갖고 있는 이 감정을 이 음악 한 곡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제목이? It was almost like a song. 일생에 단 한 번 누군가가 다가오고 당신이 내게 음악처럼 다가옵니다. 오리지널 곡도 컨트리 차트에 해가지고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랐다고 그러는데 로니 밀샵도 잘 불렀지만 근데 이 노래는 그 오리지널보다 조니 하트만이 훨씬 더 멋있게 부른 것 같아. 감미롭게. 어떻게 말씀해 주신 대로 조니 하트만이 부른 곡을 네 곡을 썼는데 그 곡이 영화의 스토리나 분위기와 아주 찰떡궁합으로 맞는데 생각해보면 이 곡들을 누가 선곡을 했을까? 아마도 클린트 이스트우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유명한 재즈 팬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말고 오리지널 스코어들은 레니 니하우스라는 뮤지션이 영화 음악을 담당을 했는데 레니 니하우스도 50년대, 60년대 재즈 색소포니스트였거든요. 재즈에서 영화 음악 쪽으로 넘어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같이 이 영화의 음악을 책임을 지는데 이 앨범 하나,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곡이 모두 다 조니 하트만의 한 앨범 속에 1980년 앨범, 그 Once in Every Life라는 앨범에 있는데 그 앨범을 떠올리고 거기서 골라내면서 얼마나 야 이거 딱이야 하면서 막 그런 게 좀 상상이 돼요. 영화를 만듦에 있어서 조니 하트만 네 곡을 부른 조니 하트만이요. 존 콜트레인과 함께 연주한 유일한 보컬리스트. 그렇죠. 단 한 명의 보컬리스트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재즈 가수로 아주 못이 박혔어요. 업계나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반 무대에서 불러주지를 않는 거야. 그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80년에 이 앨범을 발표해서 크게 각광받지 못했는데 이거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발굴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생명을 갖다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조니 하트만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니 하트만이 돌아가신 게 83년이니까 죽은 지 12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가족들 입장에서.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중인데 스산한 생각이 들면 이 노래들을 들어보십시오. 영화 안 봐도 돼요. 그냥 조니 하트만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많이 위로가 되실 겁니다. 네. 정말 정말 부드럽고 정말 감미로워요. 영화랑 같이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더더욱 감동적이고요.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